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상대로 권오수 회장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4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이 녹취록은 특정 주식의 매수를 놓고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격을 설명하고 거래를 승인받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특정 주식이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말하는 거죠. 즉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통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도이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 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사들인 게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죠. 1월 13일, 이날도 김건희 여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날도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네, 이사님 홍훈입니다. 네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아, 전화 왔어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여기서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라는 김건희 여사의 말은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전화로 매수 주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즉 1월 13일부터는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전화 주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의 통화록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도 사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즉 1월 13일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을 때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는 뜻이죠.